이상일 용인특례 시장은 6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박람회인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김호진 국도교통부 제1차관과 용인특례시 홍보관을 관람하며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에 국도교통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도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등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국토교통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용인특례시 홍보관에서는 L자형 반도체 벨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선보였으며 용인 내 우수기업 5곳의 제품과 서비스 등도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과 지하통로 정보 알림 AI 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스마트시티 어워즈에서 국내 도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